아, 어제 밤에 또 비 왔나 봐요. 콩지 언니 가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엄청 비 많이 오고 그 뒤로 계속 비가 오다가 말다가 날씨가 막 흐렸다 갯다가 난리에. 그래도 비 때문에 낙엽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가을이 오고 있긴 있습니다. 아침 저녁은 정말 많이 선선해졌고 이제 한낮에만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화가 났어요. 원래 여기서 쉬다가 가는데 여기 그늘이 끝나는 지점이어가지고. 아, 키도 적당하고 너무 예쁘네요. 나중에 씨앗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눈 피부. 자, 개껌인데 저는 되게 바삭바삭 할 줄 알았더니 약간 스펀지처럼 그래. 근데 순디가 잘 먹긴 먹어요. 아니 지금 녹지 때문에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이 테이블이 8월 1일 날 주문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도착했어요. 이게 서랍형 테이블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상에는 자잘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비오고 비오도 약간 필요한 게 있다 보니까 뭐 물건들 자꾸 가지러 다니고 이러면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일 못하는 애들 핑계긴 한데 저는 이제 테이블에서 영상도 찍고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막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1200에 그게 600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작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땐 접이식 테이블로 요만한 사이즈였거든요. 혼자 먹는 것도 약간 버거웠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먹을 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동그란 테이블형 그걸 샀다가 막 이것저것 하다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게 온 건데 테이블은 나쁘진 않아요. 서랍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톤이 안 맞아요. 원래 이거 벤치 샀을 때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딱 보니까 냉장고랑 세트 같은 거예요. 받으신 분들이 상판이 완전 화이트 아니고 약간 누르딩딩하다 그래가지고 아 그럼 우리 집에 맞겠다 해서 주문을 했는데 너무 하얀 거지. 뭐 시트지를 바를지 페인트를 바를지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페인트는 이런 테이블에는 하면 좀 비추긴 해요. 왜냐면 페인트 아무리 잘 말려도 이게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는 되도록이면 벽이라든지 뭐 싱크대 같은데 이런 데는 괜찮은데 시트지도 이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비님들이 어떤 분이 이거 그냥 햇빛에 계속 쓰다 보면 누래질 거라고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큰 게 들어와가지고 공간이 협소해 보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금방 적응이 됐어요. 이게 톤만 맞으면 진짜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이번에 같이 산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살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라 좀 급작스럽게 사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원래 이 키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키보드를 저기 벤치형 수납함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꺼내서 쓰기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랍형 테이블을 산 거거든요. 근데 이 키보드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아 키보드를 이게 조그만한 거 샀어야 되는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열 충전 기계를 했다. 아니 근데 이게 테이블 밑인데 아니 서랍을 만들면 여기까지 만들지 그럼 저거 안 샀어도 되는데 그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한 데서 돈을 아끼네 사람들이. 안 칼지네 니네. 지난주에 우리 단디 조금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많이 나오자. 단디랑 놀다가 끌킨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말을 많이 했더니 갑자기 배가 고프네. 제가 쿠팡에서 메이플 시럽을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플레 팬케이크를 해 먹을 거예요. 이건 스컬리님 주신 거. 막 이렇게 낱개 포장되어 있는. 계량 안 하고 그냥 티스푼 이렇게 한 숟갈씩 넣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했다. 이게 잘하려면 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이건 조금 낫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엉망진창이야. 바닥에 탔어요. 와우. 아니 이거 제가 위시리스트에 올려놨는데 어떤 분이 공부를 하시길래 아니 쿠팡 가격보다 한 20% 더 싸니까 아, 지금 사놔야 되겠다. 제가 코티후라이팬 쓰는데 한 2년 정도 됐는데 거해져가지고 바꿀 때도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스텐 후라이팬을 써보자. 물론 이제 스텐 후라이팬이 관리가 힘들고 그게 스킬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사실 스텐팬이 아니라도 제 요리하면서 웃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스텐팬 아마 사용하면 더 웃기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코팅팬 여러분 쓰셔도 돼요. 코팅팬 쓰시는데 자주 바꿔주시면 되고 저희 엄마는 평생 코팅팬만 쓰셨는데 건강하셔요. 그러니까 그 너무 또 건강에 막 그거 해가지고 일부러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게 숙달되기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엄마! 왜 이리 무겁노?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견고하게 딱 잡히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런 거는 따라 사지 마세요. 바로 제가 한번 충분히 써보고 얘기해서 그때 막 정말 좋다고 난리치면 그때 사시고 아, 이게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이 정도면 음식 들어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두껍고 무거워야 사실 음식이 맛있긴 한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 음새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씻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접시 같은데 안 옮겨놓고 그냥 이렇게 놓고 이걸 떼버리면 되니까 제 이제 영상 촬영하는 입장에서 놓고 따로 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번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 거리도 더 나오고 그래서 뭔가 단계를 하나 줄여보려고 그러면 이게 괜찮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주방이 좀 작다 보니까 보관하는 것도 이렇게 좀 겹쳐서 하면 근데 이제 겹쳐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사실 사용하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방이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선택지가 좀 없거든요. 이렇게 보관하면 공간 차지는 많이 안 해요. 근데 이게 막 요리 많이 해야 되고 바쁠 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막 꺼내 쓰고 막 찾고 이러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조금 지금 또 좀 무겁네. 그러면 더 힘들죠. 왜냐면 이거 드러내고 또 찾고 해야 되니까. 일단 무거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실리콘 그게 있어서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게 연마제 클리너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가탄소 소단 것 같아요. 손잡이와 옆면까지 닦아주세요. 뒷면 이거 지금 초록색 주제 많이 써가지고 스크래치가 잘 안 나게 근데 이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 이런 데 스텐팬이 성격 급한 사람들 잘 못 쓰는구나. 근데 성격 겁나 급한데. 근데 뭐 살림은 쉽게 쉽게 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없어요. 그 쉽게 가기 위해서 과정을 견뎌야 돼요. 그래야 쉬워지는 거지. 절대 쉬운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 쉬운 방법도 수십 번, 수백 번 했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쉬운 방법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나 해보니까 안 돼요. 뭐 이런 걸 올렸어요. 막 이러는데 그건 그 사람한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나한테 잘 맞는다고 하면 그 계속 몸에 익혀가지고 그게 나한테 진짜 쉬운 방법이 되게 하면 돼요. 안 나오죠? 이런 데가 확실히 많이 나와.
먹는 거 아닌데 왜 갑자기 그래? 원래 기존에 있던 거.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무지개도 진짜 자주 오 순디 럭키가 6시에 딱 비가 그쳤네 가자 럭키가 순디 세상에 태풍 분 것도 아닌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원래 5시 반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비 와가지고 6시에 나오다 보니까 마을만 한 바퀴 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또 집에까지 가는데 한 2, 3km 되거든요 관절뼈 계란 후라이부터 중국불 쉽다고 생각한 것부터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오 됐어 됐어 어허 첫 번째 도전이니까 모양만 유지하자. 오, 됐다, 여러분. 오, 이 정도면 양호하지. 움직여. 아,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펜을 쓰면 가족들은 오면 이 펜을 못 쓸 거 아니야. 아, 이 정도면 처음인데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바쁠 때가 문제예요. 바쁠 때 이러고 있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아. 일단 첫 시도는 스크램블이 아니라 후라이를 했다는데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코팅이 한 번 됐으니까 뭐. 위로 다 기름이 튀는데. 엄마가 소금간 해줬거든요. 야외 타일이 미끄러지 말라고 무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때가 많이 껴요. 내 안에 매트 청소할 때 여기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거 솔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잔디밭이나 이런 데 낙엽 쓸긴 좋거든요. 흙바닥이나 이런 타일이나 저런 잡초 매트 위에서 이렇게 뭐 쓸기에는 이게 엉성해가지고 잘 안 쓸려요. 으이 순디야 거기 앉지 마. 지금 비가 계속 와가지고 때도 많이 불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 왜 죽었지? 여기 좁아봐요. 우와. 불멍 햇살이. 비만 많이 안 왔으면 맨날 엄청 많이 피는데. 이게 금화규라고 담비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다음 주부터 말을 받자만 해야지. 거기 핸드폰 들어있는 거야? 힙세게? 시트레는 하기 쉬워. 또 그거 간다. 왜 하다가 안 해? 카메라 갖다 대니까. 바닥 청소해주는 로봇도 나왔으면 좋겠다. 아, 고추 정글, 고추 정글. 아니, 줄을 한 번 더 쳐야 될까? 아이고, 됐어.
와, 순디용 개껌. 우리만 맛있는 거 먹을 수 없으니까. 와. 와. 자. 아니, 이거 테이블 설치하러 아저씨가. 와, 맞다. 이런 테이블 하면 반찬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렇네요. 저는 하네. 1.6kg가 25,900원이라고. 우리 집에 조금 많다. 이것도 잘 그리네. 잘 어울리지. 아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안녕. 오늘 다 안 먹었네, 순대. 네 개나 샀는데. 뭐 큰 거야? 작은 거 사줄 거였나? 순대 땅에 파먹고 싶어서? 영철이랑 산책 같이 못해요. 영철이 어머님이 예불 시간 있으셔가지고 저랑 이제 산책 타이밍이 안 맞아. 이제 가자. 새끼들 무섭다. 치킨 500ml 20g. 생쌀 넣으려고 했는데 쌀을 불려놨는데 리조또는 풍미쌀 넣는 거 아닌가? 엄마! 오, 예율이 잘 됐어요. 바틀도 붙는데. 들어가면 불쌀. 쌀이 다이를 익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줘. 약간 퍼진 게 좋거든요. 이게 토마토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냄비채 먹기 좋네요, 이거. 튀김밥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는데 쌀알이 더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뒷마당은 맑음이고 앞마당은 흐리야. 우리 순디는 맨날 맑음이지.
제가 꽃 촬영하고 이럴 때 막 안 잡아 끌고 잘 기다려줘요. 신기하게 고마워. 근데 옳지. 아유 천재다 신디. 하늘을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봤더니 나중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그냥 다 했어?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좋으니까 잡초도 엄청나게 자랐어. 그래서 추석 전에 나눠서 우리 예초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예초기도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하게 돼요. 잘했었어. 제가 아침에 밥 먹으려고 쌀도 담가놨는데 지금 공복 14시간째거든요. 그래서 비빔면 이거랑 이거 24cm 예열을 엄청 약불에서 일단 할게요. 왜냐면 이거 준비한 시간 있으니까 난이도 있는 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덕션에서 1에서 예열하고 있어요. 너무 예열해가지고 용기가 나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요리 연구 누가 얘기하셨는데 버섯은 안 씻어도 된다고. 네, 그래서 그분 말 믿기로 했어요. 다 각자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물방울. 야, 뭐 잘 떨어지죠? 오, 이봐요, 안 들러붙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그림이 아닌데 웃기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 오, 됐다. 아, 스탠펜 운명이었나? 오, 좋았어. 아, 이거 다이소에서 팔더라고. 아, 좀 맨날 같은 거 까니까 약간 지겨워가지고. 근데 또 뭘 사자니 자꾸 짐이 늘어나가지고. 나이스. 아이고, 손 떨리는 거 봐. 배워봐요. 어, 손 떨려. 아니, 이게 예초기 그게 남아있어요. 진동이 나와있어. 준비 안 돼. 좀 기다렸다가. 이미 다 먹었어. 얘도 여기 가운데는 아직 잘 살아있어가지고. 이 뚜둑이 저희가 조금 넓잖아요. 이럴 때는 일자로 심으면 많이 못 심거든. 이거 이렇게 심어주면 수량을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은 좀 확보를 할 수 있고. 치면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이보다는 배추비 맛있나 봐요. 이 무수는 많이 안 먹어. 매워서 그런가. 그리고 여기는 수박무랑 같이 어머! 두더지 구멍인가? 어머, 뱀 구멍은 아니겠지? 죽어. 수박무랑 일반 무 같이
뿌려준 건데, 왜냐면 수박무가 비싸요. 그 100개에 5,000원이면 엄청 비싼 거거든요. 원래 이제 씨앗을 하나만 넣으면 얘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여러 개를 같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내가지고 흙을 밀어 올리면서 싹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수박무는 줄기가 핑크색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 나중에 다 속거든요. 아유, 우리 손지 마. 텃밭에 꽉 차네. 지금 한 번 더 쳐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배고프다. 작아서 그런가?